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장 들어갑니다. 왜냐면 오늘 3장을 해야 됩니다. 자, 3장 일반적인 항목이 길라잡이입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가 하면, 우리가 1장에서 마음을 80,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89과 121가지 불려서 이제 마음을 있잖아요? 쫙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법을 2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는 뭡니까? 자, 마음에 돌아가서 있잖아요? 마음을 6가지 관점에서 다시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여기 보면은 서시되어 있죠? 316쪽입니다. 그죠? 자, 앞에서 316쪽 제류입니다. 앞에서 마음과 마음부수의 53가지 결합된 법을 고유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요 53가지인 줄 아시겠죠? 마음 한 개, 52가지 마음부수. 됐죠? 1장, 2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서, 이제 다시 마음만 취합니다. 마음만 취해서 설명하면 마음부수는 한 개 따라와 버린다. 왜냐면 한 개나 한 개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자, 121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느낌이 함께 일어나느냐?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 함께 하는, 여기서 원인은 뭡니까? 아르담에서 원인은 하면 뭡니까? 탐진치, 부탐무진 물치. 됐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89가지 마음에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함께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역할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가 뭡니까? 상자부 아비담마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수상하고죠. 상자부 아비담마가 우리한테, 그죠? 길을 알려주는, 저는 이 마음의 역할 14가지로 분류한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있잖아요.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엄마요. 깨달았단 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눈 조금 열렸다고 그걸 깨달을 것 같으면. 에이구, 저는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에,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고찰하는데 전혀 있잖아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있고 있잖아요. 엄청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저를 엄청나게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머요, 스님은 겸손하게 안 보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다 비슷하겠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마음의 역할 14가지, 이거는 꼭 우리가 음미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난 때는 문이 있습니다. 문은 6가지겠죠? 눈, 귀, 코, 혀, 몸, 우리죠? 그죠? 그 다음에 바왕가 있잖아요. 이거로 의와 의식은 바왕가를 토대로 해서 문을 해서 일어난다 합니다. 그럼 대상 있죠? 우리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 법이죠? 법이 뭐냐? 여기서 자세하게 6가지로 또 세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토대. 우리가 색계 존재,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는 몸뚱이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의지, 이거를 토대로 삼아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가운데 눈을 토대로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 5가지는 우리 눈, 귀, 코, 혀, 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죠? 우리 의와 의식은 어떤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상자부 아비다마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 토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낌. 느낌 하면 5가지 느낌이죠. 121가지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함께 하느냐. 요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죠. 121가지 마음 각각에는 어떤 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요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역할. 마음은 전체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재생연결식, 바왕가, 죽음의 마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 뭡니까? 전향의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등록, 영혼의 마음 등등에서, 그죠? 전체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한테 전혀 마음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은 일어날 때 항상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방안가가 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는 당연히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 법이겠죠. 이때 법은 복잡하겠죠. 그죠? 이 법을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6가지로 다시 세분했어요. 정말 눈이 번쩍 뜨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색계, 무색, 욕계, 색계 존재는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뭡니까? 그죠? 우리 뭡니까? 안이, 비설, 신. 됐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 그러면 의와 의식은 뭡니까? 심장, 토대. 됐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느낌의 길라잡이. 우리 느낌 다섯 가지인 거 다 합니다. 317쪽, 318쪽, 319쪽, 320쪽에서 하고 이때까지 다 한 겁니다.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합니까? 321쪽에 보면은 도표 있죠? 느낌의 길라잡이에서, 그죠? 그 막 동그라미를 막 쳐놨습니다. 이 동그라미 다 합치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121가지 됩니다. 그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자, 요 세로로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이거를 보시려면은 206쪽에 89가지, 121가지 마음 도표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연결 씌어서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321쪽에서 해로운, 해로운 마음이란 말입니다. 됐죠? 해로운 마음은 전체가 몇 가지였어요? 12가지였죠? 밑으로 동그라미 헤아려 보십시오.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맞죠? 그럼 이 12가지는 순차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죠? 저 206쪽에 가보면은, 그죠? 맨 왼쪽에 해로운 마음들 12개 해가지고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 적혀있죠? 그 12가지 각각이 여기서는 세로로 12가지입니다. 됐죠? 요렇게 연결 지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됐죠?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은 해로운 과보, 원인 없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뭡니까? 7가지였죠? 7가지가 뭡니까? 206쪽에 가보면은, 그죠? 중간에 보면 과보의 마음들 대가 있고, 해로운 과보 7가지 있죠? 13, 14, 15, 16, 17, 18, 19까지, 7가지. 그럼 요건 어디에 됩니까? 저 원인 없는 과보, 해로운 과보 밑으로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 채난 거 7가지 맞죠? 그 다음에 유익한 과보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8개죠, 그죠? 그 8개는 뭡니까? 206조에 가보면은 20번부터 27번까지 8개입니다. 됐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없는 자극만한 마음은 3가지죠? 3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206쪽에 가보면은 28, 29, 30번이죠? 됐죠, 그죠? 그럼 여기도 3가지 딱 돼있죠? 그 다음 욕계 아름다운 마음은 유익한 과보, 유익한 마음은 8가지죠? 이 8가지는 뭡니까? 206쪽에 보면은 31번부터 38번까지 돼있죠? 그죠? 고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다 206쪽에 도표하고 연결시켜보면은 121가지가 전부 여기에 배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는 기쁨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62가지가 됩니다. 왜 기쁨이 함께 하는지는, 기쁨이 함께 하는, 뭐, 좀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자극이 없고, 그래서 여기 기쁨 들어있으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래, 하리 보면은 6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평온이 함께 하는 거는 55가지가 되어있죠? 앞에 평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면은 5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은 오직 두 군데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있겠죠? 그래, 해로운 마음 보면 그 세모표 되어 있는 두 군데 있죠? 그죠? 됐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그죠? 그 성령의 뿌리한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 앞으로 딱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즐거움은 한 곳이 있죠? 이 즐거움이란 건 뭡니까? 육체적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되어 있고, 고통은 뭡니까? 육체적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곳이겠죠, 그죠? 예, 딱, 앞에, 그런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요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206쪽에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 도표하고, 딱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뭡니까? 느낌, 다섯 가지 다 끝냈습니다. 원인은 몇 가지입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물치. 됐죠? 그러면 322쪽이죠? 원인의 길라잡이에서 원인들은 찾으시죠? 325쪽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한자로 보면 탐진치, 불탐부진, 물치.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121가지 마음 혹은 89가지 마음에서 그죠? 몇 가지 그죠? 원인이 함께 하는가 도표 323쪽에 대가 있죠? 그죠? 그 밑으로 보면 원인의 탐욕, 성냄,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해놨고요. 옆으로는 뭡니까? 그죠? 마음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여기서는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쭉 해보면은, 예, 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 도표부터 다시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